낚시 어선에 스쿠버 다이버를 태울 수 없는 규제가 올 여름에도 이어지면서 다이빙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이빙 신고제를 추진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뱃길이 100년 만에 완전히 끊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이 급격히 줄면서 피서철 관광객 수송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풍랑을 만나 중국으로 표류했던 조선시대 선비의 모험을 다룬 특별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와 해양 문화를 다룬 다양한 유물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를 2학기부터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공약을 뒤집었다며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수중 레저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규제들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바람에 1년 중 최대 성수기에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0여 명이 이용하던 제주시내 한 스쿠버 다이빙 업체. 피서철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도 낚시 어선을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초에 통과됐지만 시행령과 조례 개정 절차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해경의 단속이 시작된 뒤 큰 타격을 입었던 다이빙 업계는 올여름 피서철도 넘기게 됐다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낚시어선 타지 못하게 해서 개인 보트는 되겠다 하고 해서 개인 보트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법안도 없는 내용을 갖고 지금 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큰 고민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법입니다. 다이빙 14일 전에 미리 신고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들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이빙협회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고 휴일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며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제주도를 또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제주도 다이빙계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또 하는가. 저는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고쳐서 정말 이 레저 산업이 우리 관광도 되고 청정제주를 알리는 어떤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 정부는 다이빙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10월까지 단속을 유예한 뒤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폭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수중 레저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왔던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뱃길이 100년 만에 완전히 끊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이 급격히 줄면서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 수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유일한 카페리 여객선이었던 서경 파라다이스. 금융권의 연체이자 7억여 원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운항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 회사의 또 다른 여객선 서경 아일랜드호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제주와 부산 항로에 여객선이 처음 취항한 것은 1915년. 1977년부터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해 전성기를 누렸지만 저비용 항공사 출연에 이어 세월호 참사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한 여객 한 80% 이상 다 줄었죠. 한 20% 정도 모시죠.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을 중단한 여객선은 모두 5척. 여객은 물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뱃길이 끊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요새 뭐 LCC 항공사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항공편 예약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80%가 농산물입니다. 따라서 그 농산물을 제때 수송하지 못함으로써 가격 하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또한 생포품이 제때 반입되지 않음으로써 그 가격이 뭐 인상되는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선량 제한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되면서 카페리 여객선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중단된 여객선들의 운항 재개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원활한 여객과 물류 수송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해양수산연구원이 입찰 공고 기간을 규정보다 줄인 뒤 특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 3억 2천만 원을 늘려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해외 연수 대상자를 바꿔 자신이 참가한 전 연구원장 등 공무원 13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연구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 섬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조각배에 몸을 실어야 했던 시절, 옛 사람들의 설레는 문나들이는 위험천만한 모험이기도 했는데요. 500여 년 전 제주에서 풍랑을 만나 중국으로 표류했던 선비의 모험담을 소개한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조선 성종 때 제주에 왔던 관리인 최부가 남긴 기행문, 표해록입니다. 1488년 부친상을 당한 최부는 일행 42명과 함께 고향인 전남 나주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중국 남쪽 해안에 기적적으로 표착했습니다. 해적을 만나고 왜구로 몰려 고초를 겪었던 최부는 중국 황저우에서 베이징을 거쳐 148일 만에야 우리나라로 송환됐고 왕명으로 표해록이라는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중국 저장성 박물관과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회에는 당시 시대상과 관련된 유물 20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중국 대운하를 그린 회화인 경황 도리도는 표해록의 내용과 일치해 500년 전 선비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그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양국 간에 좀 더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있고 뜻밖의 또 여기서 그걸 한다랬길래 조금 색다른 또 기분도 들고 애들 교육상에도 괜찮은 것 같고.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열리고 내년에는 중국 저장성 박물관에서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컨테이너에 숨어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 한 중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숨어 전남 목포항으로 가는 화물선에 몰래 타려던 중국인 33살 맹모 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경은 한국인 알선책 33살 이모 씨도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 시간 선택제 교사가 2학기부터 제주에서도 실시됩니다. 선거 당시 반대했던 이성문 교육감이 입장을 뒤집은 데다 교원단체들도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 선택제 교사는 교사 한 명의 업무를 두 명이 나눠 교육활동과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현직 교사가 육아나 가족 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신청하면 시간제로 근무하다 3년 안에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온다며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반대한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 근거를 마련하자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 수학 교사에 한정해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2학기에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시간 선택제를 줌으로 해서 계속해서 학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교육 복지 차원에서.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비정규직 양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3일을 근무한다는, 3일만 근무하고 또 이틀은 또 다른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하게 되면 학사 운영에 어떤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그 선생님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가 학교 현장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노후화가 심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새로운 인조잔디가 다시 깔립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한라초등학교와 제주서초등학교, 제주중앙중학교와 제주제일중학교, 서귀포중학교 등 5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조잔디 선호도가 가장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조잔디 선호도는 평균 73%였는데 교육청은 여름방학에 공사를 마친 뒤 2학기부터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에 길이 4.2m, 무게 1톤인 고래가 죽은 채 떠밀려온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이 고래는 세계적인 희귀종인 부리고래과로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고 신고자도 사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구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귀포 수협 홍석희 조합장과 친인척과 측근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월 동서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친인척과 측근들은 조합원 6명에게 170만 원을 건네고 전화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홍 씨가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